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던 한 해였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그럴 여유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땅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주님, 참 소망, 참 사랑으로 임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에 정말 우리의 참 소망,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 후서를 쓴 자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도 이단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 상황들을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세상 속에는 당시 거짓 선생들과 같은 이단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또 신앙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종교로 빠지게 미혹하는 그러한 현혹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죄상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으로 행한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넘게 자신들의 주장만 헛된 주장만 하면서도 또 헛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 음란하게 죄를 짓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에 굳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미혹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바른 길을 떠나 타락한 자들임이 기록이 됩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아주 극과 극을 달리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극과 극의 그 삶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비유가 됩니다. 오늘날 이단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겹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현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뻔뻔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거짓 선생들과 오늘날 이단의 모습들과 많이 겹쳐짐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이단들의 그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인들조차 거기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거짓 선생에 빠지게 되어서 그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 거짓 선생 이단의 끝은 캄캄한 어둠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리고 결국엔 어둠뿐이다. 샘에는 물이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물이 없으면 샘으로서 기능은 끝이 난 것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질 것인데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해가 뜨기 전에 바람에 밀려서 휩쓸려 가버린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갈급함을 채워줄 수도 없고 빛으로 인도할 것 같지만 결국엔 어둠만 예비된 것처럼 거짓 선생의 영향, 이단의 영향을 받으면 그 끝은 허무와 어둠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할 것을 단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단을 경계할 것을,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선생에 넘어가지 마라, 이단에 휩쓸리지 말아라, 조심하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악영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리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러한 내용들에 속고 미혹되고 넘어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생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을 만났는데요. 생각해 보면 예언자 발람은 모압왕의 요구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준다고 하자 결국 죄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건드렸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또 오늘날 이단도 우리의 인간의 약한 모습,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약함을 파고듦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관계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삶이 약해진, 건강이 약해진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약점을 노리면서 그곳을 파고들어서 그러한 잘못된 길로 현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약점을 이용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그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분명히 제대로 서 있는지, 혹시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잘 변화되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하루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곳은 기독교 밖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소개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곳은 기독교 밖이 아니라 기독교 내다. 기독교 이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서 정말 어떠한 삶의 유혹에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는 귀한 하루로 채워가시길, 그 가운데 예수님의 참 빛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우리 예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던 애 감사드립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진리 가운데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채워가는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참 빛과 참 소망,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함과 신실함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쁨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온 누리에 전해지는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함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참된 복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